우리는 매일 아침 4cm 길이의 날과 마주합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날이죠. 그런데 이 강철날은 고작 우리 털에 무뎌지고 맙니다. 처음 며칠은 매끄럽게 밀리지만 조금 지나면 털이 뜯기는 느낌이 들고 며칠 뒤에는 피부에 상처가 나죠. 그렇게 더 사용하다 보면 이제는 버려야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면도기만 1억 개 이상. 도대체 면도날은 왜 이렇게 쉽게 다른 걸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봤습니다. 면도날의 강도는 8700MPa.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샴푸통, 스킨, 바디로션, 핸드로션통, 폼클렌징, 에센스, 로션 같은 플라스틱은 물론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알루미늄, 금, 심지어 유리보다도 단단합니다. 한편 머리카락은 가장 단단한 부분의 강도가 170MPa. 면도날보다 50배 정도 약합니다. 이렇게 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대체 왜 면도날은 며칠 만에 닳아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비슷한 의문을 갖고 연구한 이분들을 찾았습니다. The problem with these sharp edges is not actually wear. While studying, we focused at the beginning on the wear rate of these razor blades and we figured out that it was very low. 이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날. 이건 10번 사용한 날을 전자현미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표면은 더러워졌지만 날 끝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10번 사용한 날은 1나노미터당 13세제곱나노미터밖에 닳지 않았는데요. 소금 한 알보다 수십억 배 이상 작은 부피입니다. While on the other end, there are chips that were happening during the experiments that we were performing. 대부분 사람들은 털과 맞닿는 칼날 부분이 마찰 때문에 둥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면도날은 세로로 먼저 쪼개지는데요. 한번 쪼개진 면도날을 다시 쓰면 쪼개진 부분 옆쪽으로 흠집이 커지며 칼날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면도날로 털을 자르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역시나 칼날이 둥그러지는 게 아니라 날 끝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면도날을 쓰면 피부가 긁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Right, so the blade, edge of the blade is not perfectly sharp up to an atomic level, right? It has a certain roughness to it. Especially when you have a material with a heterogeneous microstructure, the chances that roughness has parts which are sharper is increasing. 아까 보니 사진처럼 새 면도날도 완벽하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쪼개질 수 있죠. 그건 면도날 소재가 비균질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비균질하다는 건 면도날 소재 안에 다양한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Imagine that this is a material and imagine that we have a little tear here. And the material on the right hand side and the material on the left hand side have different properties such that this one is very soft. This one is very soft and I apply a stress in this direction. You can easily see that it's very easy for the crack to sort of grow further. 이 작은 흠집 부분에 털이 지나가면 흠집이 더 커지고 면도날 여기저기 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왜 면도날엔 처음부터 흠집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면도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면도날 소재는 탄소와 크롬이 다량 함유된 마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면도기 업체에서는 이러한 얇은 판을 1000도 이상으로 올리고 유지함으로써 탄화물들이 다 녹아 균질한 조직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물에 급격히 식히는 퀸칭 과정을 통해 높은 강도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강종은 높은 강도를 갖고 있지만 쉽게 부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150도 정도에서의 열처리를 통해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부여하는 템퍼링 과정을 거칩니다. 템퍼링 과정에서는 탄소가 일정량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뭉쳐져서 비균질한 조직을 일정 부분 만들어냅니다. 면도날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열처리를 하기 전 면도날 소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입자가 조금씩 뭉쳐있는 비균질한 상태죠. 그러다 1000도씨 정도로 가열하고 빠르게 식히면 뭉쳐있던 입자들이 풀리면서 골고루 섞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던 동그란 입자 덩어리가 사라지죠. 하지만 그 뒤에 150도 정도의 열을 가하는 템퍼링 과정 동안 다시 구조가 불규칙해집니다. 면도날 소재 안에 있던 입자들이 뭉쳐서 다시 비균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재를 날카롭게 깎아내면서 생깁니다. 보통 날을 뾰족하게 만들 땐 빠르게 돌아가는 연마석에 갖다 대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비균질한 면도날 소재를 깎아내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던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며 칼날 끝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지금으로선 최선으로 알고 있는 방법들은 맞습니다. 아주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날카롭고 잘 유지되는 그러한 날을 만들 수는 있으나 비용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고 아직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materials in general, they don't fail due to one reason. There are multiple mechanisms of failure. We are sort of fighting this war against multiple failure mechanisms. If you win the war against one mechanism, that means another mechanism is going to be now the most critical one. One should see this as a sort of everlasting fight against failure, different type of failure mechanisms.